글씨를 바꿨었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배고픈 고양이가 찍찍이네 집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큰일 났어요.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고양이 소리에 쥐들은 꼼짝도 못하고 집 안에만 숨어 있었죠. 어떻게 하면 고양이에게 잡히지 않을까? 쥐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아,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단다. 아빠지가 살그머니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옳지, 고양이가 졸고 있구나. 아빠지는 페인트통을 들고 새금새금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찍찍이네 집이라고 쓴 글씨를 호랑이네 집이라고 바꿨었어요. 으아야, 잘 잤다. 여기가 어디야? 졸다가 깬 고양이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여기는 호랑이네 집이잖아. 바뀐 글씨를 보고 고양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휴, 내가 왜 호랑이네 집 앞에서 졸고 있었을까? 고양이는 놀라서 후다닥 달아났어요. 우리 아빠 만세! 찍찍이네 가족은 두 손뼉을 치며 기뻐했답니다.